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후퇴하는
제자리에 서 있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개일 매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사역이 내 현장이 자꾸 매주 매달 매년 계속 확장돼 나가야 돼요. 아멘. 내 현장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적 성경적 성령의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뭐 잘한 것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성령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전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교회나 앉은 것도 기적이지만 자라야 돼요. 아멘. 전진하라. 성벽을 향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따라가면 되지요. Follow me. 주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삼천하라 오천족 복음화에 서게 하리라. 네.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따라만 가면 다 인도해 주시는데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망대를 세웁시다. 자, 이걸 이 말씀 가지고 이 시리의 두란노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마친 것을 2차 선교 여행까지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주무대였던 에베소 사역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년간의 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서 3년을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을 정도로 에베소는 선교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제2차 선교 여행 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잠시 들렸어요. 이때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달라고 좀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다시 에베소 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만 그 에베소에 남게 했는데 제3차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왔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느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소아시아 전체 수도였어요. 얼마나 이곳이 발달된 도시였는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어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외에도 체육관, 음악당, 뭐 도서관, 거대한 쇼핑센터 이런 대형 목욕탕 등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요. 상상을 못해. 제가 몇십 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위에서 볼 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야, 우리는 지하철 그냥 버스 탄다고 생난리인데 여기는 벌써 100년 전에 지하철을 타구나. 100년 전 지하철 유럽이거든. 이야,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까?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대형 목욕탕이 다 있었어요. 당시 세계
전 세계 여성들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화려한 번성의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산업의 이 중심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한마디로 허감 문화가 견고하게 그렇게 도시를 완전히 망대를 씌워버린 그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것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걸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교회를 다녀도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육신 싸움하고 있어요. 육신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3장 6장 11장에 그 싸움, 그 갈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란 걸 모릅니다. 아무리 이 교회를 오래 다니도 그 영적 단어 자체도 몰라요. 적어도 우리 교단만큼은 그래도 영적 싸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교단 다니면서도 아니 우리 예원교 다니면서도 영적 싸움이 뭔지 몰라. 영적 싸움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물으면 말을 못해.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그걸로 싸웠지. 아 이거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 말이구나. 저 사람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날 흔들려고 이 문제와 사건이 내 영적 상태를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강단 말씀이 이게 영적 싸움, 영적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그 싸움이지. 부부간에도 영적 싸움 싸울 일이 없어요. 아 사단이 인간에게 지금 들어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혈기 낼 거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죽는 거지. 갈라디아 2장 입장을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어. 아멘. 목사님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저는 영적 싸움을 싸워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거의 대부분은 피튀기 싸우라 후회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걸 바울이 막 반복을 해요. 영적인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말이 뭐가 집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 구원받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사람. 아멘. 신납니까? 말씀 들으면 신납니까? 기분 나쁩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해라. 아멘. 너 빛의 자녀 아니냐? 어둠에 있냐? 어둠에. 맨날 어둠 속에서 어둠 생각하냐? 어둠 빛의 자녀라. 빛에 거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하고 상대해 싸워. 영적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소해가지고 영적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아멘. 내 기분, 감정, 내 자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잡고 있는 보루예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거 잡고 그거 건드리면 막
창세기 3장, 6장, 10장 다 튀어나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새 사람의 삶 살지 못하고 내 사람, 내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 비단 당신뿐만 아니지요. 지금 또 우리 이 3단체가 말이요. 이 세상을 정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냥말로 음악 쫙 다 잡고 있어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현장에 볼 수 있잖아. 우리 이 스카이 아톨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무슨 뭘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와 청년들이 막 애들이 막 타는데 낸 인사를 하네요. 우리 청년 아니구나. 이상하네. 인사를 안 해요. 막 꽉 타더만. 어디 내리냐? 전부 2층 지하 2층 다 내려.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건 뭐 하나일까? 무슨 유명한 무슨 사인이 한다네. 뭐 연예인인가 뭐. 나 사인이 한다. 그 사인이 한데 막 미어터지도록 가는데 엄청 가더라니까. 이야. 그는 뭐 사인이 하나 하는데. 사인이 한다고 한 사람 앉아있고 쭉 보니까 내가 볼 때 전부 말이 앉아도 꽉 찼던데 그게 앉아가지고 그 사인이 하는데 앉았다고. 완전히 허감 문화. 이 우상 문화, 견고한 망대를 탁 사람들 심령 속에 다 세워놨어.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 영적 싸움. 사무적으로 굳건한 망대를 세워가야 돼요. 이 눈 탁, 영적인 눈을 뜨고 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가 이 보니까 문자가 왔어.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 미국 가서 스탠포드 대학원을 나오고 MBA를 끝내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있는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오수려 우리 자매가 문자가 왔어.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이 시대의 이 두란노스원 이 대학생들 다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말이요 그걸 하면서 또 이 사역도 사업하면서 이 심정이 말이죠 막 가슴이 막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뜨거운 자매예요. 말 그대로 그냥 대학 안에서 복음을 사업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예요. 아무도 몰라 숨어 있어. 근데 우리 청년이 청년으로 있을 때 그래서 삼성에 다닐 때부터 일반 청년이라고 달랐어요. 완전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당시 기도원을 할 정도니까 청년이 말해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스탠포드를 갔는데 뭐 그 가슴이 캠퍼스 복음화에다 가슴이 엄청 뜨거워. 그래서 무슨 우리 선교사님 손주가 갔는데 그 이야기 연락을 해서 스탠포드 갔으니까 같이 연락해라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아무 연락해줘도 그렇게 그 가슴을 가지고 말해 선교하는데 정말 이런 지금 우리 제자들이 전 세계에 빠져있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망대를 세우겠다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 중심으로 진행한 사역이에요. 이 바울은 무려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두란노 그만큼 이 바울 선교로 있어서 큰 비중이 차지한 이 현장이 두란노 소원인데 두란노라는 그 이름은 이 이름은 건물 소유자의 이름인지 그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 두란노의 이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서원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모여 강의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였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의 정규 강의가 없는 시간 두란노 서원의 정규 강의가 없는 시간 그 장소를 빌려서 그 시간에 2년간 그렇게 전도 집회, 말씀 집회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절정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아시아 있는 일대에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요한계시로 기록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이 기간에 다 세워졌어요.
2년 기간에 도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예원교회가 이 시대의 두란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두란노 소원. 아니 해외에 있는 렘넌트가 말이요, 두란노 소원, 이 시대 두란노 소원 말만 듣고 가슴이 뛰는데 막 설교가 기대된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옥토밭이 되어서 말이에요. 말씀을 듣겠다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란노 소원의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 민족 전 세계 237 나라에 사는 누구나 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증거가 있도록 여러분 연약도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에요. 마지막 미션이라고. 이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바로 3.21조 3운동이에요.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 뭐냐? 3.21조 3운동이라니까 지금. 영계 전 성도는 이 시대의 두란노 소원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감당하는 언약적 공동체가 되어서 망고 기업을 얻게 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집중적인 말씀 운동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것은 AD 53년 봄이에요. 이때 디모데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처럼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북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 팀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2차 여행했을 때 그 현장을 다시 가서 그 세운 제자들을 굳게 했다. 사 바울 선교의 여정은 중 특징이 뭐냐? 자신이 다녀왔던 그곳을 또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해외 전도 캠프가 바로 그겁니다. 지교회를 세웠으면 가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세우는 곳마다 가서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또 캠프하고 그 다음에 또 캠프해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캠프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 역할. 2023년 교회 사역의 핵심인 3.21조 3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효과적으로 그들을 올바로 자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으면 가고 가지 못하면 사역자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편지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라도 그 현장에 지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3.21조 이 구성한 이유가 이겁니다. 세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참으로 주님이 붙여주었는데 올바로 복음의 뿌리를 그렇게 내리도록 그래서 예배와 교회와 시키는 것이 이 바울이 이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공기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이런저런 시험 줘가지고 그냥 포기하도록. 그래서 길거리에 80%는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안 다녀요. 왜? 시험 들어가죠.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기고 불행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왔으면 완전히 교회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예배화시킬 예배. 예배 통해서 예배 성공하도록 그게 끝이거든요. 예배 성공하면 끝난 거예요. 스스로 저로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 통 잡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입혔다. 그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말씀의 영향을 못 입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는 말씀이 내 삶에 영향 입혀야 돼. 이제 하반기 사역을 복격하게 되는데 3.21조
운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새가족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교구와 각 기관 부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보고서를 받는데요. 거의 하나하나, 그것도 한층 하나인데 하나에 하나. 응? 그 우리 노희섭 장로님 팀이 제일 많아. 물론 뭐 이 저 예술의 전당 저 스카이 아트홀 하니까 만난 사람 많아서 그렇게 오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아 거의 잠자구나 졸고 있구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구나 주여 이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저는 평신도 때 전도는 커녕 전도 전자도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 기자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기도운동 전도운동 혼자서 기도하다가 같이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교회가 뒤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직각반도 이렇게 버렸어요. 팟 브레이크 확 다 뛰어 기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헌신하는 교회로 막 부산을 확 뒤져버렸어요. 제가 혼자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 제가 뭐 직분 맡으면 교육자에게 부탁합니다.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켜봐라. 너 하나 때문에 그 부서가 붕이 역사에 나는 그 전기를 한번 보여봐라. 평생 축복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첫 마디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잘 못 알아요. 지각변동이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뭐 심은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동기 가진 거는 하나님 안 받거든요. 동기가 없어야 돼.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동기가 없어야 돼. 내 동기 있으면 무효 무효 아무 소용 없어.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심지어 나 너 모른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 너 모른다.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된대요. 나 너 몰라. 전부 동기로 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영적으로 좀 열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굳건히 사역하는 사역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거 알지를 못했어요. 뭐 말하냐? 오직 요한의 세례. 이 말은요, 요한의 세례다. 이 말은 요한이 외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 중요하지요. 그건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그것밖에 몰라. 예루살렘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전혀 몰라. 성령 세례 몰라. 뭐,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그야말로 뭐 금방 전 세계로도 확산될 수 있지만은 뭐 그 당시는 뭐 느려도 뭐 보통들인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도 몰라. 몇 년 지나도 모른다니까. 성령이 임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도 몰라. 지금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천 종족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 5천종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전부 뜨거운 지옥불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뜨거운 지옥불로. 제가 지난주에 뭐 한 읽은 것이 안에 있는데 소록도에 나온 자가 다리도 팔도 없어 배로 걸어 배에다가 다이아 주부 붙여서 기어서 새벽기도 갑니다. 성당으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끄러지면서 팔도 다리도 없어 다 꺼내져 눈도 뻥이야. 그냥 목숨만 붙어있어 성당. 그렇게 성당에 가고 갔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하, 성모여 성모가 중보자입니까? 신부나
수녀나 천주교들 성모 성경 어디 있어? 성모님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는 말 어디 있냐고 성경이십니까? 이 영이 잘못되면요 성경 보고도 못 알아듣습니다. 차, 나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서 이런 불 이렇게 열정 가지고 배로 밀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한데 죽었어. 성모님이요, 성모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성모가 구원 못 받았다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래 열심히 덕심인데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5천 종족 2-3천 나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요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 받아놓고 이 귀한 복음 들어놓고 지금 내 거에 걸려가지고 내 문제 걸려가지고 세월을 허송하고 교회는 지금 2-3천 5천 떠들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하지도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겠냐고 내라도 안 들어주는데 축복하겠냐고 내라도 못하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통해 안 들어주면 몰라. 우리 교회 책임이야. 교회가 왜 치는데? 전 성도들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죄를 뉘우친 것 가지고 그리스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뉘우친다. 그건 모든 종교도 다 죄에 뉘우치지요. 모든 종교도 다 죄에 대한 그런 사죄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것, 그것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죄를 뉘우치는 것을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면 그건 뭐 없다니까요. 세례와 세례 가지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 우리 다민족 복음하자. 다민족 하자고 막 우리 그게 우리 양심 아닙니까? 2-3천나라 5천족 복음하지 않고 한국에 와 있는 백수십 개 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에 대해서는 아무 감격이 없다. 가짜 아닙니까? 그 가짜. 뭐 선교하자고 막 선교교회. 아니 지금 다민족 와 있는데 청년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냥 말로 막 그냥 저 뭐 어? 서울의 중요한 큰 도시 와다 다 캠프하고 있잖아요. 다민족들 사 모든 기관들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다민족하고 우리가 이천족 5천종족 세계부 2-3천 나라 가야지. 그리고 동시에 같이 해야지. 아멘. 우리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합니까? 예수 영접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영접하라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모든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면요.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내주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표식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꼭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뭐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돼요. 그거 다 하나 해봤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 받은 거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성령을 받은 건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의심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예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아니, 난 못되시는데 영접 안 하고 믿으면 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 믿는 것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너 영접해놓고 왜 하늘 장이 되어놓고도 너 헷갈리냐? 알지 못하냐?
이 등신아. 그런 말이에요. 왜 모르냐? 너 하나님의 성전 됐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 내주예요. 오늘 본문 첫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후에 에베소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에 에베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렇게 말해요. 석 달 동안. 8절로 9절 보세요. 8절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났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잘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고 비판하면서 불순종하는 복음 전거를 꼬리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새로운 전략으로 현장을 파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강론이에요. 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이 2년이지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이 강론했다 이 말은요.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뜻을 풀어주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지를 잘 풀어준 겁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씀이. 우리는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 첫째가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서방 사원에 의하면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워낙 덥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이 시간은 모든 일이 올스톱입니다. 더운 나라 가면 그래요. 딱 이 잠자는 시간이 딱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 문 닫습니다. 식당이고 뭐고 올스톱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 펼쳐나가죠. 정해진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만 가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싹 다 났어요. 그곳에만 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이 흘렀다니. 그것이 뭐예요? 요즘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천망대 운동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이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날마다 그것도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그렇게 강론했잖아요. 메시지가 없이는 될 수 없어요. 핵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지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양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준 거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감정들 거기에 곁들이면서 두란노 서원에 왔던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생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여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자.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고스톱 치는데 성령 역사합니까? 악령 역사하지.
성령이요 복음을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벅대면서 더듬거리면 하는 게 더 은혜 돼요. 너무 말을 막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 거부감이 생겨. 와, 말 잘하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말 잘 못하는 거 은혜 된다니까요. 말씀 사역자 돼야 되겠다. 마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신다. 말씀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다른 번 해보세요. 그리고 팀 사역 사람 만나서 말이죠. 내게 있는 것들 그 뭐 어렸어요. 내가 받은 은혜 있는데 받은 은혜 기억 안 나면 노트 적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펼치면서 말하면 돼요. 말을 하면 돼. 맞습니까? 내게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해보세요. 당장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달라진다니까. 한 개라도 해보시라니까. 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락방 한 개라도 해보라고. 일주일에 한 개라도. 좀 더 깨지려고 그러면 하루 건너 세 개. 그럼 깨게 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매일 다락방 한다. 그 사람은 거의 사역자, 거의 교육자 수준이죠. 깨요. 매일 기도하니까 그 말씀. 그래서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 가정과 지역 산업 현장을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운동하는 망대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원교회 3년 이상 다니는데 말씀 운동 안 한다.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갱신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3년 이상 다니는데 이렇게 훈련이 많고 잘 안 되면 새 가족부 다시 들어가서 영접 메시지 어떻게 하는가 배워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매주 하니까 매주. 뭐 조금도 뭐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변명할 게 없어요. 영계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안에 잠재적 역량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실현하는 것이다. 저는 예언계 모든 성도들이 무궁무진한 영적 역량이 잠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 현장에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 살아날 영혼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직장에 다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 역량을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불려서 말해 보세요. 시간 내서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시간 그 많은 시간들 가지고 뭐 하십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운동 현장에서 영적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래서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니까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고 각종 질병이 막 치유되는데 심지어 바울이 가졌던 이 수건이라든가 바울의 앞치마 막 던지기만 해도 악기가 떠나버리고 막 병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큰 조롱과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참 귀신 쫓아낼 때 부목사들은 새벽 2시 되는데 귀신이 초저녁에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니까 제가 자꾸 끝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조르면 앉아가지고 내가 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그래. 두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힘없는 확신없는 말을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들이 내 뭐가 잡혀있는데 발로 차버리더라고. 네 뭐야? 팍!
목사가 말이요 귀신들이 발로 차 있는 모습 제가 봤단 말이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것이 압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다가 말 건지 안 할 건지 귀신 쫓아내보면 아, 이 사람이 하다가 아마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안 나가면 포기할 거다까지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전도 나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할 거다. 말씀 운동 좀 하다가 안 할 거다. 내 좀 찾아오다가 내가 계속 방황하면 아마 몇 번 하다 포기할 거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귀신 세계를 모르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 누구냐? 이제 이런 귀신들에게 조롱당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귀신에게 놀아나는 귀신의 장난감 되는 그런 영적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요. 말씀은 다 잊어버리면 사람 말에는 평생 기억하면 그렇게 귀신 앞에 계속 장난감 되면 안 되지요. 복음은요 모방되지 않습니다. 모방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가짜 꽃을 가지고 진짜 꽃이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향기가 납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없잖아요. 향기도 열매도 없잖아요. 가짜 꽃은 아무리 진짜로 떠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17절 이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의 헬라인들이 다 스게와 아들들의 사건을 보고 영적 각성이 나도 이야 이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그 당시 굉장했는데 이 마술을 향한 사람 다 책을 모아 와가지고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다 책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불을 살라버려요. 이 책들은요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만든 부적, 이 주문 이를 설명한 내용들이 크게 있는데 이 책들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에베소 문서라 그랬어요. 에베소 문서라는 전문 용어가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유명한 책들인데 이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 이 책값이 얼마냐 나와 있어요. 쓴 게 은 5만이에서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일 은 한 개, 은 한 개. 요즘 환산하면요 우리 요즘 하루 품값을 5만 원만 친다 그래도 이 책값이 얼마? 25억이요 무려. 이 25억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의 책을 불 다 태워버려. 이거 뭘 말합니까? 에베소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사탄의 망대가 와 무너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사탄의 망대 무너뜨려 버려. 그만큼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지속적인 말씀 운동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울의 두라노 서원 운동은요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 영향을 입힌 것이 아니고 도란노 서원에서 지속적인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그렇게 전거가 되었어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에베소를 몰려들었고 이들이 이 바울이 도란노 서원 강론을 듣게 됐는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도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지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라오디기아, 스마나, 버가모, 루디아, 루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 이때 다 세워졌어요. 한마디로 말씀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됐다.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해결자 되신다는 유일성의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적 흐름을 따라서 올인 집중하니까 현장의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동이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듣는 여러분 삶 속에 뜨거운 가슴으로 충만해서
2, 3절 나라 하반기 영향을 입히는 정교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박세리 키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세리는 우리나라 대표 골프 선수였죠. 1998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US 오픈 이 여자 오픈에서 맨발 투혼으로 우승하면서 전 국민의 큰 감동을 줬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부도났어요. 이 외환위기를 인해가지고 뭐 전부 다 집집마다 금덩어리 다 내놓고 손가락 금가락 다 내놓고 그렇게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상황 속에 큰 위로가 되었죠. 이 당시에 이 박세리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골프에 입문한 성도들이 이 선수들이 이 그야말로 자라가지고 미국 LPGA 그 장학을 세계 1위 뭐 마이하고 뭐 고진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키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키저가 돼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의 키저 되기 바랍니다. 그가 하셨던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향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워싱턴 오는데 비행기가 말이요 고장이 나가지고 번개 치고 이래가지고 3시간 기다렸는데 또 고장 나가 7시간 비행기 안에 같이 있다가 떴는데 그것도 오다가 또 기름 모자란 데가 또 일본에 홋카이도 거쳐가지고 23시간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23시간.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박띠 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비행기. 그 정도. 그렇게 23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어떻게 된 바인지 하나도 피곤치 않고 도리어 더 힘이 나고 시차도 없고 신기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시차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갔다 온 유목사님과 모든 팀들이 이 전도자 선교 현장에 복음 증거 사람 이거 다 보장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오리기 다 회복된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복 안 하고 있어. 고집 피우고 있어. 그냥 합리화하고 있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도 사도 바울의 키저가 되었어. 3.1조 3운동 주역으로 멋지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두란노 서운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3.1조 3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참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과 사단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싸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영적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